좀 부탁드릴게요. 국화 한 송이 놔드리고 잠시 묵념하고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안 울 줄 알았거든요. 그 미소 짓고 계신 영정 사진 보니까 찡했어요. 어떤 분으로 기억이 오래 남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셨다고? 어른과 노인은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른이셨어요. 참 좋은 어른이셨어요. 손녀, 딸처럼 생각해 주셨고 저한테 가장 큰 극찬해 주신 게 문효기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켜. 항상 일찍 와서 대기하고 연출자들을 긴장하지 않게 항상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고 칭찬해 주신 게 저한테 인상에 남아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존경하실 만한 분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병환도 있으셨고 노환도 있으셨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해봤을 때 마음의 준비는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막상 국어 소식을 들으니까 뭐랄까 저도 언젠간 그날이 올 텐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삶을 이렇게 멋지게 마감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을 닮아서 많이 베풀고 선후배한테 존경받고 그런 예술인, 대중예술인이 되고 싶었어요. 평소에 이렇게 가요 프로에서 자주 뵙기 때문에 인사 외에는 서로 말없이 조용히 본인들이 할 일만 하고 인사 나누고 돌아갔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애정으로 항상 이렇게 애정어린 눈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말씀이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주 많이 축하해 주셨던 거. 우리 문효기는 살림꾼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시간 약속을 참 잘 지켜. 그리고 항상 따뜻한 어른이셨어요. 예, 누구한테 싫은 말씀 하신 적도 없고 그 인생을 그만큼 사셨으면 아마 다 보이셨지 않을까. 저 아이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해서 아팠고 어떻게 이겨냈고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다려주시는 그 눈빛 그런 걸로 저도 힘을 많이 냈거든요.
살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쳐다보려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 차 방송인 송혜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 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